그냥 수도 없이 이제 많이 한 거예요. 무려 그 당시에 110여 편 이상을 했으니까. 와. 거의 3, 4년 사이에. 진짜. 그리고 1년에 46 역할을 한 거예요. 1년에? 네. 누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한 거지. 하여튼 뭐 증거가 있대요. 그래요, 네. 그래요. 일단 보죠. 네. 140편 했네. 와. 140편. 일주일에 한 번 3년간. 데뷔 140편. 드라마 120편. 신기록. 129편. 신기록. 세계 신기록 아니에요? 와. 박치는 때로 다 했어요. 시체 역할도 하고 나오는 손만 나오는 것도 하고 다 그렇게 너무 이제 많이 하니까 방송국에서 상을 주는 거예요. 최다 배역상이라고 만들어서. 그때 그래서 94년 K본부 연기 대상에서 최다 배역상 후보에 올라가지고 이제 상을 탄 적이.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너무나 감사하니까. 감사상이죠. 근데 다 해봤는데 진짜 제가 거지부터 장군까지 뭐 비서실장 총리 대신까지 다 해봤는데 안 해본 역할이 있어요? 왕만 못 해봤어. 아니 만약에 형님 역사적 인물로 왕이 된다고 하면 어떤 왕이 되고 싶어요? 왕이죠. 여러 가지 뭐 네. 어떤 왕이든지 뭐 해보고 싶은 왕. 자 준비하시고. 네. 스타트. 아,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오, 이병헌 씨가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? 좋아 좋아 좋아.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? 전하 부끄러운 줄 아시오. 임금이라면. 백성의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네, 그들을 살려야겠소.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. 아니 왜 안 한 거야 지금까지 왕은? 잘못된 거야. 스태킹이네. 아 감독님 왕 시켜주세요. 너무 왕 같아요 지금. 예예. 예. 감사합니다. 근데 형님 왕 역할 잘했지만 왕은 이런 겁니다. 그 대사 좀 내려줘봐요. 왕 연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우리 예 우리 노왕 예 아 왕 연기 이거죠.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. 너희도 가져오라. 너희도 동정가야지 엽서다. 공양미가 한 번도 없답니다. 이렇게 되니까 한 편의 드라마가 됐네. 야 잘한다 잘한다. 진짜 왕이죠. 네,